3권의 11페이지. 이거 기본 먼저 해봤으니까. 자, 약보를 한번 보고, 위에 네모칸에, 뭐냐, 짜짜짜으, 짜짜짜으, 짜짜짜짜, 짜짜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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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으에서 짜짜짜으, 이렇게 손으로 할 때도 이렇게 늘어지면 안 돼. 이렇게 굴려서, 늘려서. 그냥, 짜짜짜으, 짜짜짜으, 짜짜짜, 짜짜짜으. 짜짜짜으, 짜짜짜으, 짜짜짜, 짜짜짜으. 뒤에 으를 정확하게 한 발음을 해줘야 돼. 으가 지금 짧았잖아. 짜짜짜으, 짜짜짜으, 짜짜짜. 짜짜짜으, 짜짜짜으, 짜짜짜짜짜짜짜으. 그때 짜짜짜짜 네방할 때도 혀가 안 들어갔지,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만 됐으면은 이게 기본이야, 이게. 요게, 계속 똑같은 소리야. 이게 337 박수 원리라고, 337. 짜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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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짜. 이 짜짜짜 여기다가 그 위에 네모칸 뒤에 보면 일일 있잖아. 짜짜짜짜짜짜짜짜. 생기복덕, 생기복덕. 생기복덕을 두 번 하는 8박. 그걸 앞에다 한번 넣고 뒤에다 한번 넣으면은 우리가 경 읽을 때 굳이 충청도 계룡산 필요 없단 말이야, 이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도 있어. 봐봐. 이것도 없이 실질적으로는 이거 없이 그냥 짜짜짜짜로만 해도 이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랬냐면은 일청 이 고장 삼 문서라 그랬어. 이 청이 좋아야지 고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입소리하고 청하고가 맞질 않으면은 봐봐 그냥 이 변화를 안 주고 그냥 생기복덕만 네 번을 쉬어서 32박을 만들어서 16박 하고 32박 만들어서 쉬어볼 테니까. 그럼 제가 강약 조절만 되면은 치중하는 사람도 있어. 변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입하고 맞추는 건데 입하고 소리하고 맞추는 거고 입하고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변박을 한 가지만 구사해보고 싶다면은 요거 11페이지에 위에 네모칸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짜짜짜으 짜짜짜으 짜짜짜짜짜짜짜으 짜짜짜짜짜짜짜으 짜짜짜짜짜짜짜짜 대신에 앞에 네모칸에 뒤에 일일이 있지? 네. 그 위에 앞에 일일은 성신영화에서 호흡까지 넘어가는 요 자리까지를 우리가 밀어준다 그랬잖아. 밀어주는 걸로 짜짜짜를 대치를 하면은 가능하지. 이해가 가? 야, 요걸 악보대로 해볼게. 황천세 1월 주와 성신여
끝나고 짜짜짜가 한번 들어갔지. 이 짜짜짜를 짜짜짜으로 해도 되고 짜짜짜짜도 해도 되고. 성신영화를 네 박을 밀어버리면 거기 여덟 박이 들어가는 거지. 일일이 한번 봐봐. 3번으로 그려놔서 6번하고 차이점을 변화를 두는 거니까 여기는 이 악보가 짜짜짜 뒤에 밑에 네모칸의 밑에 거는 악보가 짜짜짜가 아니라 으짜짜짜가 으짜짜가 돼야 돼. 으짜짜으 악보도 바꿔야 되고 번호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나도 한 가지 실수를 했네.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봐. 한 박자로 하든 두 박자로 하든 아니면 내가 하든 경을 읽는 대로 한번 해봐. 경을 읽는 일 원래 내 스타일대로 읽는 게 지금 안 될 거야 이제는. 대상원 황천세 가능한 잡네. 이제 징 엎어놓고 치면서 그냥 요 악보를 그대로 내가 불러주는 대로 1부터 짜짜짜짜짜짜짜 이쪽 같이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1 1 1 6 1 6 1 1 6 6 1 6 1 6 1 1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니까 요거대로 하라는 거야? 응 요거대로 요거대로인데 이 네모칸 앞에 네. 일일이 한 번 더 있다다 생각을 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서 경을 내가 하던 대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나 스타일대로 하는 대로 읽어 보라고. 자 생기복덕 생기 그걸 배웠어도 얘가 또 내 톤으로 가니까 내 톤으로 가니까 얘가 또 맥을 못 치지. 그러니까 내 톤을 이제 좀 미안하지만 버려야 돼. 그리고 그 톤 별로 좋은 톤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직도 한 박 두 박 연습을 더 해서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요거 연습을 따로 먼저 봐봐. 그래서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 1 1 6 6 1 1 6 1 6 1 1. 이게 외워져야 된단 말이야 머릿속에. 근데 왜 아주 습관적으로 앞과 뒤 중간에 만약에 16이나 66을 더하면은 앞과 뒤 중간에 11을 항상 들어간다. 11이 어느 박으로 변박을 해도 봐봐 다른 것까지 해도 멋지게 구사를 하려면은 이 징박 빼는 거를 똑같이 북박을 똑같이 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똑같이. 이제 똑같이. 이게 이제 왔다 갔다가 되기 위해서 이 손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거라. 이 손. 이 손이 말을 안 듣는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완벽하게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이걸 어떻게 말을 해? 해봐 다시 한번. 그건 할 때는 자기 너도 이거 빼는 거잖아 지금. 이것도 뺐다 이것도 뺐다. 응. 형이 입을 맞추냐고. 봐봐. 전생 나와. 입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장단이야. 이거. 입을 맞출 수가 없는 장단이잖아. 이거 진짜로 완벽하게 버려야 돼 이거. 이 차라리 이거는 맞출 수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 박은 덩더덩더덩더덩더 이거는 그래도 봐줄 만해. 근데 덩더덩더덩 이거는 절대로 입을 못 맞춰. 이거는 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장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장단이 아니야. 진짜로 이건 장단이 아니고 장단이 덩더덩 내가 말이 좀 많은 사람이야. 말 못하게 말 막으면 제일 짜증이나. 자, 아무튼 내가 지금 오늘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손이 안 돼. 말이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입하고 안 돼. 근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또 원위치로 또 돌아가야 돼. 원위치로 또 돌아가서 제일 걸리는 게 두 박자리 네 박자리 그 다음에 여덟 박으로 못 넘어. 그 다음에는 발음이 아직도 발음이 입 안에 입을 이렇게 오므려서 힘을 줘서 그 다음에는 지금 좀 미안한 얘기인데 거울을 좀 보고 내가 울컥하고 있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이제 말이 그리고 말을 항상 입에다 이렇게 힘을 주고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다시 해봐. 밥 먹었어? 해봐. 밥 먹었어? 그러니까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냥 밥 먹어서 이렇게 입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냐. 그는 뭐 병 어려서 내가 입이 굳어진 거겠지. 조금 엄한 가정에서 자랐나 봐. 되게 엄한 가정에서 내가 말을 잘 못하게. 자, 그때 여기다 봐봐. 여기 이렇게 밀어서 어가 아니라 어가 아니라 여기 힘을 쭉 빼고. 옳지, 그렇게 나오란 말이야, 이제. 이 상태에서, 봐봐. 이 상태에서, 아주 작은 소리부터 내면. 낮은 소리.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쪼지 말고, 밀어서 쪼지 말고, 그냥 열린 상태에서 힘을 살짝 줘봐, 이렇게. 내가 이걸 누르라는 게 아니라, 이 근육 자체에다 힘을 이렇게, 힘을 주고 벌리고 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당겨서 밀어 줄이지 말고. 나오는 공간을 자꾸 줄이지 말고, 음을, 공간을 줄여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자체 힘을 단단하게 줘서, 이 단단하게 줘서 소리가 빨라지면서 음이 올라간단 말이야. 다시 그 톤으로. 다시 생기복덕 생기복덕 하둘셋 남천세가 황지대가 이를 좋아 삼시고 일성노와 사명노와 오재호와 태흘리면 어디 가고 태흘리면 어디 가고 다시 생기복덕 생기복덕 하둘셋 남천세가 황지대가 이를 좋아 삼시고 일성노와 사명노와 태흘리면 또또 목으로 또 들어갔다 봐봐. 좀 입을 쪼아서 소리가 아니 아니 아니까. 연습해서 굳어지면 나중에 계속 글리 샜나? 생기복덕 생기복덕 붉은 책이 거기가 아닌가? 자,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을 북을 칭을 북을 아무리 잘 쳐도 입이 안 되면 경을 못 하잖아. 근데 좀 다주 발음을 이렇게 입에다 힘을 주고 있는 발음을 이렇게 더 벌리는 발음으로 바뀌어. 그래서 아 해봐. 황천생아 황지대야 이럴 좋아 어우 그 목소리 나 좋다. 조금만 찢어서 이렇게 아 황천생아 황지대 황천생아 황지대야 이럴 좋아 성신 이럴 좋아 타지 말고 황천생아 황지대야 이럴 좋아 성신영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집에 가면은 이런 거 있을 거야. 볼펜이든 하나 깨끗이 닦아서 긁어. 황천생아. 황천생아. 해봐. 물고 해봐, 물고. 괜찮아. 황천생아, 황지제아, 일월조아, 성신령아, 태상거아, 사명령아, 옳지. 태의의와. 좀 그걸 더 물어야 되겠다. 물으니까 자꾸 확실히 봐봐. 혀를 갖고 이렇게 말아서 위에 소리를 막아서 소리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습성이 소리가 굉장히 깔끔해지잖아. 그 발음 하는 건 내가 다시 한번 형을 읽으면서 고 소리를 할때 내가 그 소리 기억을 하고 멈추지 말고 해봐. 내가 황천생아에서 생이다 생. 아, 이 발음을 할때 자기 입구조가 어떻게 되나 느껴보면서 그 물지 말고 그냥 생기북덕 생기북덕 하나 둘셋넷 세 박이나 한 박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마지막 박에 세 박밖에 안 하니까 박이 딱 걸렸지 지금. 요번에 마지막에. 아까는 내가 쳐주면서 하니까 한 박을 해도 그때 숨을 때웠는데 호흡도 문제라. 그다음에 아직도 밴딩 민단 말이야. 자꾸 밀어. 마지막 황천생아
채우시려면은 네 박을 마지막 박네 박을 정확히 채워줘야지 까딱 쓰면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연습이 된단 말이야. 자, 물 한잔 먹고 담배 한대 피고. 또 사람 와 있는데 자꾸 쳐다다 보고 수업만 하는 것 같아서 아이, 미안하네. 고맙습니다.